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늑대고요. 네, 오늘 이제 벙커원에 가서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아가겠습니다. 뭘 그럼 누가 누굴 가르쳐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아. 완전 꽃미남 스타일. 아, 제가 오늘 개 탔네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내 전 마누라의 내 다음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어. 진짜로. 야, 이런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여기 뿐인 것 같아요. 야. 좋은 부인의 다음 남편 똑같이 생겼다. 동생인 줄 알았어. 선생님 전전인가요? 전인가요? 전. 찬사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오프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니팔자가 어때서 녹음하는 날이라 지산 선생님 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원 선생님 귀파고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죽돌은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산 선생님 연락처를 엽주는 네. 네, 쪽지와 메일과 네. 글들이 난무하여 네. 지금 제가 본인이 네. 원치 않는다 네.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네. 계속 남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 식지 않고 계속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냥 아예 드려. 네. 아니, 그냥 알려요? 아니, 저는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도 충분히 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 식당이 손님이 많아지면 좀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단골이 떠나죠. 그래서 저는 집토끼를 계속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며칠 전에 저 경복궁 근처에 삼계탕 먹으러 갔는데. 네. 어우 맛있겠다. 토속집. 토속집. 좀 많이 좀 실망하고 왔습니다. 아. 맞아. 너무 줄 서고. 너무 줄 서고. 그 토속촌이요. 본래 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네. 지금은 거의 한 500명 정도 수용할 수 네. 있잖아요. 네. 본래는 바로 그 큰 길 건너편에 네. 조그만한 기와집이었어. 네. 방 한 서너 개 있는 네. 그때가 진짜 맛있었어요. 네. 그 저도 옛날 기억 때문에 찾아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줄 선 것도 깜짝 놀랐고 옛날 배고플 때 먹었던 거랑 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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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계속 죄송하지만. 방패를 쳐야겠군요. 방패라기보다는 이제 그럼 좀 그러면서 슬슬 알려줘. 근데 아니 이상하게 좀 어떻게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 집요하게 찾으면 다 알 수 있죠. 네. 근데 너무 뭐. 신기한 게요. 그분들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안 알려주세요. 맞아. 그게 인간의 집이야. 네, 네. 나만 알고 지금.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아는데 안 알려줘요. 지 선생님은 집토끼를 지키시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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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이걸 배워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먹는 얘기, 정치 얘기 정말 버라이어티하네요. 강원 선생님은 댓글에 이런 게 달렸더라고요. 아침마당 크크크. 이게 뭔가요? 무슨 일인가요? 아, 그거야. 그 이금희 아나운서가 하는 그 KBS 아침마당 있잖아요. 네. 그 아침마당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한 시간씩 특강을 해요. 네. 아. 특강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지난주죠. 그 지난주에 그 몇 정말 KBS는 획기적으로 네. 명리학 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나 제가 그 특강을 두 번째인데 네, 일전에도 한 번 한 10년쯤 전인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대중음악 가지고 네. 아 그때는 음악으로 음악으로 네. 트로트를 가지고 네. 했고 이번에는 명리학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했죠. 그쵸? 그때보단 네. 지금 조금 이제 좀 살이 많이 붙으셨어요. 선생님도 뜬금없이. 아니 그만큼 선생님도 불어나셨잖아요. 난 더 불었지. 근데 재밌었던 것은 네. 그 앞에 앉아 있는 이제 그 왜 방청객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다 이제 사실은 다 동원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그냥 무지 이렇게 일종의 그 MTM 이런 구체적인 업체 얘기하면 이런 그런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청 네. 계약을 하나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 프로그램 방청객을 이렇게 랜덤으로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공연이라면 몰라도 매일 해야 되잖아.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강연 같은 거 하면 참 앞에 사람들 눈 맞춰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 너무 인위적이야. 아. 그래서 저희, 관심도 없는데. 지금 저희처럼요. 뭔가 그렇게 리액션 하는 걸 또 훈련 받아요. 박수도 이렇게 맞춰 치고 막. 그래서 음악 강의를 할 때는 참 굉장히 영혼 없는 이 리액션을 되게 관심이 그렇게. 없군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일하고 있는 거죠. 일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빨리 맞추고 가는 게 좋은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크게 앉아 계시는 분들 주로 이제 아주머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전부 다 사주는 관심이 많잖아요. 아, 그쵸. 정말 내가 하는데도 정말 옛날하고 너무 다른 거야. 눈이 슬로우 반짝반짝반짝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질문도 합니다. 질문도 다 이제 다 짜고 하는 거야. 하는데 옛날 이제 음악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질문하는 것 자체를 못 외웠어. 자기 질문인데. 막 이런데 질문도 정말 막 그 막 그 열정이 영혼을 담기. 영혼을 담은 질문. 그리고 10년 전에 할 때는 이제 아침마당 특강이 생방이었어요 그때는. 아, 예, 예. 한 시간짜리. 아, 지금은 생방이 아닙니까? 지금은 다 생방인데 특강은 생방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난 거야. 선생님도 사고 치셨다면서요? 나는 사고 안 쳤지. 그 뭐 필기 잘못하신 거 아침마당 아닌가? 아 맞아. 아, 네. 생방할 때 네. 칠판을 놓고 이렇게 네. 예, 쓰는데 네. 뭐 영어를 영어로 네. 그냥 한글로 쓰면 될 거. 아 부끄러워. 영어로 쓰다 갑자기 스플링이 생각이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네 자 쓰고 왜 막 이런 거 흘러버리죠. 지성인의 가오가 무너지는. 야, 진짜 순간적으로 너무 뻔. 내가 그렇게 많은 강의에서 했던 단어인데 네.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이제 아. 스플링. 약간 어려운 단어였겠죠. 파도 마도 이런 거 아니었겠죠. 아, 뭘 그런 걸 왜 쓰니? 근데 실판에 쓰는 이유는 이. 생소한 말이니까 그 스펠링을 알려고 쓰는 건데 네. 내가 깜빡하는 바람에 절대 이런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영혼이 없는 필기체로. 영혼 없는 필기체. 그게 방송으로 나간 거죠. 생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가 없지. 네, 보신 분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번에는 이제 녹화로 네. 미리 좀 일주일 전에 찍은 걸 네. 오늘 보냈으니까 뭐. 뭐 방송한 거는 저는 못 봤는데 네. 편집 잘했으니 보냈겠죠. 네. 네. 그래서 댓글에 아침마당 크크크라길래 네. 저는 10년 전에 그 필기체만 기억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누가 찾으셨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나오셨다고. 그리고 정말 사실 강원생을 알면 아침마당이 한국에서 가장 안 어울리는 분인데 SNL 이런 데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날 안 부르더라고. 그러게요. 사실 딱인데 그런데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네. 계속 삐삐삐 말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근황 토크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강원 선생의 에피소드가 매우 길어졌기 때문에 죽돌과 저는 그냥 스킵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전황이 네. 없잖아. 네. 그러게요. 뭐 집회사 말고는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 방송 총수가 듣냐? 아, 그럴 리가요. 총수님은 자기 방송만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기 네. 방송 도 안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뭐 집회사 왔다 갔다 해. 그런 얘기는 속 뻔히 들여다보이는 멘트를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아직 연봉 협상을 안 했거든요. 아. 혹시나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합니다 저는. 그 전체적으로 저기 3층 사무실 분위기가 다 침체돼 있어요. 그 연봉 협상이 다 끝났어. 거의 이제 반 이상 끝났거든요. 안 잘린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잘려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네, 오늘은 니팔자가 어때서 상담하는 날이라서 오늘도 내담자를 사심 가득한 분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남자분이고요. 저희 밑강 작가님이랑 방송할 때 명리주점에서 두 번이나 사연이 소개되신 분이세요. 그 혹시 기억나신지 웹툰 작가시고 늑대님이라고 네. 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네. 라고 계속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거의 오늘... 거짓말이라고 거의 확신을 했죠. 네, 네. 그렇죠. 계속 의심을 했죠. 저희가 네, 저는 오늘...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진실을 저희가 파헤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웹툰 작가시다 보니까 질문이 이런 거세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사주팔자 등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늑대, 필명은 늑대이고요. 이제 네. 딴지 게시판의 닉네임은 늑대늑대로 쓰고 아, 있습니다. 누가 늑대가 먼저 있었나 보네요. 아, 그게 늑대가 사실 그 닉네임을 어디 가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항상 선점돼 있어요. 네, 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늑대. 아, 저도 그 생각하긴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정말 이 그 닉네임에 어울리게 굉장한 미남이세요. 아, 완전 늑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생겨지나요? 다시 태어나야 되나? 네. 다시 태어나. 그 점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네네. 예전에 사연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보내주신 게 연예인이 하고 싶은데 네. 사주가 연예인이 아니라서 네. 어쩌면 좋냐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그게 정말 친구 사연인가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그냥 질문의 형식만 바꿔서 예. 이제 제 이야기이면서도 모두의 이야기죠. 이제 네. 각자 원하는 방향의 꿈이 있을 텐데 네. 이제 명리학이나 뭐 사주 이런 데서 이제 그 방향이 너랑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드린 거죠. 아. 네. 그럼 거짓말한 얘기잖아요. 그거를 마치 뭐 모두의 이야기인 거자니까 되게 솔깃하다. 이거 막 써먹어야겠는데요. 아니,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위치의탈 화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임기응변이 장난 아니시네요. 지금 말리고 있어요 죽돌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아, 이분이 그러면 당사자가 맞으신 거예요? 그쵸. 연예인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제 직업을 연예인으로 한정 지었지만 네. 굳이 연예인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 그게 뭘 들은 거예요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청취자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예, 예. 네. 네. 그러면 예. 예, 상담은 선생님께서 진행을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일단 뭐 일단 그 제일 메인 질문에서 사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뭐 많이 들었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네.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머니가 사주 같은 걸 좀 많이 봐주시는데 제 명식이 네. 제 동생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은 항상 이제 제 직업이랑 과는 되게 잘 골랐다고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얘기 끝에 꼭 한 마디씩 던지는 게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발로 그런 사주를 보러 간 게 이제 친구랑 재미로 사주 카페에 이제 네, 보러 그 제 사주를 보러 갔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랑 직업은 되게 좋다. 근데 너의 만화는 너가 50대 이후나 돼야 이제 사람들이 읽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30년 같은 건데 아. 하지 말란 얘기네요. 아니면 51살 때 시작하던가. 네.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향은 맞는데 그래서 너무 뒤에 갔어야 네. 인정을 받는다. 네네. 아, 이건 좀 약간 희망 고문도 아니고 좀 시간 고문이네요. 아이, 그런 얘기는 시간 고문 하지 않는 게 좋지. 예, 상담가로서 자질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늘 경계하죠 그런 거를. 앞으로 60년 후에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 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속으로 많이 정리가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아,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상태로 이제 오래 지났는데. 어머니가 또 최근에 한번 보고 오셨어요. 아, 또. 네, 네, 보고 오셨는데 이제 제가 그 만약에 돈, 명예, 권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명예가 제일 좋거든요. 좀 사람들이 네. 저를 알아보고 좀 이런 쪽으로 이제 욕망이 강한데 어머니가 보고 오셔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다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걱정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근데. 네 이름에 이제 명예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명예를 얻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름에 안 들어있다. 아, 요즘 그 아주 요즘은 막 거의 루틴한 그잖아요. 이름 다 좋은데 이름이 불용한 자를 썼어. 아 맞아요. 이런 근데 이거 진짜 그쪽 좀 너무 뻘쑥 끌다 보여. 예. 이제 부적하면 너무 안 먹히니까. 제가 또 갑자기 스쳐 지나간 게 두 번째 질문이 성명학 질문이셨어요. 성명학 질문. 아, 뭐 이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다던데 이게 의미가 있냐. 그것도 그럼 본인 아니, 거셨네요. 넵툰 작가로서는 어떤 이름을 쓰시나요? 저는 필명은 늑대로 쓰고 늑대로 있어요. 늑대로 쓰고 있고. 아, 그거 늑대라는 필명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본명이 따로 있지만 이름을 그렇죠. 사실은 때는... 어쩌면 이런 경우는 본명보다도 필명이 훨씬 더 불리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머. 닉네임도 잘 지어야겠네. 이유가 있습니까? 늑대라고 지은? 아, 늑대는 그냥 중학교 때 제가 PC통신 처음 했던 세대인데 이제 그때 지었는데 늑대라는 동물이 좋아서 네,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늑대의 어떤 성격을? 그러니까 눈빛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그 중2학년의 마음에 너무 멋있어가지고 또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 늑대보다 잘생겼어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옆모습을 보는데 사심 너무 많이 잘생겼다기보다는 예쁘게 생겼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이 친구야. 멋있어 봤어야지 표현을 하지. 예쁜데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이분 내담자는 정말 이렇게 의제의 포커싱이 명확하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일단 먼저 이렇게 우리 지산 선생한테 네. 우리 늑대늑대님의 이 명식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한번 네. 보시죠. 이제 사주가 이제 개해년, 네. 예, 을축월, 개해일, 예, 기미시 이렇게 돼 있죠. 네. 모르는 우리 저기 죽돌이 봐도 이렇게 딱 특징이 딱 보이죠. 아,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바에 의하면은 네. 네. 이분은 생각이 많습니다. 와, 진짜 그거는 100명 한테 던지면 99명이 일단 그건 확실합니다. 네. 네. 왜 그런 거죠? 사주에 물이 많습니다. 아, 네. 혼자 너무 계시면 안 돼요. 네. 네. 또 특이한 거는 연주랑 일주가 네. 같으시더라고요. 네. 연주랑 일주가 같고 그 다음에 원국에 이제 화가 없고요. 부족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금도 좀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겨울 출생인데 다행히 시간은 예, 낮에 예. 태어나셔가지고 적당한 온도는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저 비가 오는데 제가 아까 명조를 봤는데 또 개수 일주시더라고요. 또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사주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걸 제가 딱 본 순간 그 말씀드려야 될 게 네. 호피족 그 인디언들은 네. 가뭄이 들어서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는 거예요. 네. 개수가 내리는 거죠. 왜 100%냐? 기우제를 하는 의미가 뭐냐면 비를 내려주게 하는 건데 네. 내릴 때까지 기우를 지내는 때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네. 안 오면 3년 내내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 약간 머리 나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예언이 100% 실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릴 거다.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 속에는 네. 사실은 안 좋은 얘기만 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문구 중에서는 보통 자신도 사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부정적인 요소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자꾸 귀에 들어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주를 통해서 이제 좀 판단을 한다면 사주가 어쨌든 약간 음습합니다. 네, 밝은 무한보다는 음적인 기운들이 더 강하니까 뭐 거의 음팔통이라고 봐야겠네요. 뭐 예, 엄밀한 의미에서는 음팔통은 아니지만 목이 있어서 근데 음팔통이란 건 뭐죠? 아, 전체가 다 음으로 구성된 음의 기운으로 가슴 가득. 저는 아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잘난 척도. 저 집돌이랑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더 빨리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주에 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운세도 네.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좀 이해는 가요. 나이가 좀 들어서 네. 운세가 좋아지겠다 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계절상의 문제를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날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사주는. 근데 날이 밝아져야 되는데 어려서 운세가 약 50세 중반 정도까지 날이 아직 개이지 않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상태도 상황도 이러니까 또 거기에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귀에 들어오고 옆에서 전달해주는 어머니조차도 원래는
부모님들이 자식 사주를 들고 와서 자식 사주를 볼 때는 자식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잘 전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네.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니한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건 사실은 나도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고로 어머님의 사주도 정말 토의 균이 어마어마하게 네. 네. 아, 무토 무술 무술이네. 무술. 뭔가 가족분들이 동생분도 토가 많고 토가족이 토가족. 아버님은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한테도 그 내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얘기들 중에 운명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뭐 운명을 바꾸는 여섯 가지 방법 뭐 이렇게 있다라고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사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면 운명이 그제서야 바뀌는데 사주를 믿는 상태에서는 사주는 이렇게 고정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믿는 한은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믿지 않으시는 게 그리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확신을 좀 가지는 사주를 보니까 어쨌든 그 병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돼야 되거든요. 병화라는 게 뭐냐면 사방팔방을 비춰서 여기에 있는 이 수들을 해빙 소위 말하면 해빙이라고 녹여서 잘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물기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런 마음을 마음속으로 계속 품고 스스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가지시면 이런 운 따위는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병화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병화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아, 수없이 떨어지면서 불구하고 끝없이, 끝없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전장에 출격하는 말. 이게 병화예요. 그리고 그때는 애까지 있었는데 그냥 계속 공부하고 막. 병화가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병활주들이 좀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 사주의 형태는 약간 거기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렇죠. 반대편이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역시 일주가 이 중심이 되는 일주가 진왕하면서도 또 관왕하다는 거. 편관이 뭐 개수로 따져도 세 개고 일단 시주는 완전히 그냥 특히 이제 이 시주의 편관의 기운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 시상 1위 편관격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시상에 시 위에 다른데 이제 위에 천관에 관이 없고 여기에 이제 관이 딱 존재한다 그러면 편관격 중에서도 가장 귀격으로 좀 분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좋은 거네요. 예. 좋다 나쁘다. 제가 관이 없어서 관만 보면 이렇게 좋아요. 관만 보면 그냥 관관 나. 좋아요. 예, 그래서 원래 내면적인 어떤 편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투쟁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두 명의 꼴통을 꼽자면 원래 상관격하고 편관격. 아, 꼴통이시군요. 또 시작이. 야, 오늘은 내가 방어한다. 그렇다고 하시니. 예. 그 꼴통이라는 개념이 꼭 뭐 여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호감을 가지는 거 외에 자기는 좀 매니아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또 뭔가 위기가 닥치거나 또 이럴 때 뭔가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칠살이라고 하고 편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복이라고 하는데 그 제복이 잘 이루어지면 난세의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시상 1위 편관격. 그래 해당을 해요. 그리고 좀 이제 현대적 개념으로는 이 시간 위에 홀로 뜬 편관은 남녀 모두 공이 인물이 탁월해요. 아, 전 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편관이 막 혁명, 개혁 이러니까 총수님 생각했는데 강원 선생님 말 들으니까 그건 또 아니군요. 상위꾼이지. 아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늙대는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이 정말 만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화를 그리겠다고 딱 마음 먹은 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고요. 그 전부터 네네 꿈이 몇 번은 바뀌었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꿈들이 이제 공통점이 다 이야기를 만드는 직업군이었어요. 네. 네, 이야기를 만들어서 네, 스토리 작가 스토리. 이런 네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창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말할까 막 그런 그림 우리 반에도 그런 애들 꼭 있어. 네네. 뭐 그림 그림 잘 그려. 네. 그때 막 만화책 만들어서 돌리고 이런 애들 그래도 있고. 그래도 있고. 뭐 그런 일 그런 짓도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막 보통 그런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야한 만화 그려가지고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막 제가 만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보면서 막 만족하고. 네. 네. 좀 그런 타입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음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예. 남들보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이 필요하신 그러면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는 좀 그런 저 쳐다들이잖아요. 네네. 차라리 그러면 좀 이렇게 일단 경성교에서는 별로 통용이 안 될 것이고 네. 이제 반쯤 사망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어디 감히 말할까.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대구네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다 경상도신데, 그러니까 다행히 저는 이게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만화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집안에서 반대가 되게 심하거든요. 아직도 그런가요? 요즘에도? 요즘은 그래도 좀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부모님들은 또 잘 모르시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난 너무 그 우리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안 가고 때려치우 때려치운 건 아니지 때려친다는 걸 하다가 그만둔 거고 얘는 아예 척당했어. 이걸 때려쳤다라고 할 수는 없어. 안 갔으니까 뭘 때려치울 게 없어. 네. 근데 이제 뭐 의무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그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런 거야. 공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 멋있다. 괜찮아. 좋아. 나도 동의해. 그래. 그래도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웹툰 작가가 되겠다는 거야.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웹툰만 다른 걸 봐. 그거 괜찮다.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에 일단 좀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뭐 미술학원도 보내고 다 그랬어요. 근데 또 친구 중에 진짜 얘는 확신범이 있어. 웹툰 작가가 되겠다는. 얘는 이제 미대도 걔는 이제 미대도 가고 그러니까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간 거지. 되게 오랜만에 복귀하더라. 그래서 아 나는 웹툰 작가 좋은데 왜 계속 해보지. 아니 아빠 너무 힘들어. 야 이유가 너무 명확하니까 뭐 말할 수도 없다. 지금은 아예 접었습니까? 아 지금은 이제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강원쌤 사생활이 나와요. 얘기가 왜 여기로 나가? 내가 갑자기 부모님 얘기하는 거, 부모님 얘기하는 게 내가 갑자기 이해가 되죠. 내 아들이 그러니까 울컥해가지고. 강원 선생님은 아드님이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싫대 또. 네. 네, 부모님 요즘 부모님들은 좀 걱정을 아직까지도 걱정을 좀 하시는 편이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꿈은 전혀 반대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라 좀 이런 쪽이셨죠. 네. 근데 공부 전혀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시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6년 동안 딱 2년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랑 중 이때 이제 만화가 하기로 마음 먹고 중 이때부터 고2 때까지는 이제 전혀 하지 않고 고3 때는 그래도 수능을 위해서 1년은 좀 접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아, 진짜 어릴 때부터 확고하셨네요. 확신범이시네. 그럼 전공도가 미술 쪽으로 안 가신 거예요? 네네, 보통 갔어요. 이렇게 일찍 붙다면 보통 이제 미대로 가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생각이 이제 아까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매니악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남들이 다 가는 길로 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림을 준비해야겠지 하고 그쪽으로 많이들 가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똑같은 말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미술학원을 다니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빠 웹툰은 그림이 아니라 철학이야.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깨달았대. 그래서 이게는 더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난 내 입장에서 고맙잖아요. 네. 돈도 굽고 아, 그런 점에서 고마운 겁니까? 네. 아니 그럼 소설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 소설. 근데 또 그래서 너 늘 소설을 읽더라고. 지금까지도 읽고 있어. 나중에 또 강 선생님 아들이 이 프로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아직은 소식이 없으십니다. 소식이 없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과는 이제 그 처음에 골랐던 거는 이제 심리학과였는데 이제 철학은 사실 이제 점수를 맞춰서 간 거였어요. 아.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심리학보다는 철학이 훨씬 저한테 더 맞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토평가이 굉장히 강하고 또 급제도 강하고. 네. 동서양 철학을 다 공부하는 주로 서양 철학. 학부는 이제 가르치기는 다 가르치는데 저한테 더 맞는 거는 이제 서양 철학. 서양 철학. 아. 네네.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그림이나 작품은 계속 습작은 계속 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혼자서 그냥 준비했죠. 준비. 네, 네. 철저히 혼자서 준비를. 네. 근데 이제 혼자서 그러기다 보면 아무래도 좀. 네. 어디 뭐 옛날 같으면 만화가 작가가 되려면 네. 만화가 되려면 이제 어디 문화생으로 들어가고 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네. 코스가 그래서 막 이렇게 밑그림부터 그리고 배경 네. 색칠하는 네. 것부터 이제 하는데 그러면 혼자서 하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 발전이랄까 이런 성장 이런 것도 좀 더딜 수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 속도가 이제 굉장히 느린 거죠 먼저 네. 혼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이제 20대에 이제 쭉 있었던 얘기고 그럼 이제 데뷔는 언제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그 데뷔는 일단 지금 이제 출판 만화의 스토리 작가로 먼저 데뷔를 했고요. 아 결국 스토리로 네, 먼저 네.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데뷔를 했는데 제가 스토리를 쓰면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는 형이었는데 같이 작업을 하다가.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제가 그림도 직접 그리고 싶은데 이제 스토리를 쓰면은 원래 스토리 작가는 이제 돈벌이가 거의 안 돼요. 그때 월 3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스토리만 하는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일을 여러 가지를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여러 개 일을 할 시간도 주지를 않고 네. 계속 좀 수정 같은 걸 많이 요구하고 네.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서 저도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되게 빨리 한 3개월 정도만에 그만두고 네. 이제 중간에 잠깐 회사를 들어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네. 이제 혼자 준비를 해서 데뷔를 한 게 이제 작년 2월이죠. 2015년 네. 2월. 네. 그때는 웹툰으로 네네. 제가 그림까지 다 해가지고 2015년 2월. 네.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렇게 뭐 연전기 있네요. 2014년에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정식 연재로 제의를 받아서 지금 이제 곧 최종회를 앞두고 있는 작품이 바로 사막화. 네네. 이름부터가 그냥 제목부터가 그냥 철학적이네요. 환경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은 아닌가 보네요. 아 그래도 그린피스 느낌. 아까 오면서 지하철에서 사막화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맨 뭐 전 세계가 사막화돼서 그런데 맨 밑에 이렇게. 저기 나오시더라고요. 아 나오긴 나오네요. 그 사막화라는 단어 때문에 네네. 그 우리 사막화가 지구적으로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만 관련된 문구만 나와서 이상하다라 계속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늑대와 사막화를 같이 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찾아봤는데 네. 뭐 오아시스 이렇게 처음에 얘기 나오고. 네. 저도 에필로그 봤어요. 뭐 연료 얘기 나오고 뭐. 근데 제가 그거 네. 네. 그러니까 제목 선정이 굉장히 잘못됐던 게 제가 사막화로 검색을 하면은 네. 이제 몽골 고비 사막 사막화랑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막에서 신는 전투화 그런, 네. 그런 것도 잘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만화 없는데 이러다가 계속 저도 이제 봤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제목을 들으면 꼭 강 선생님처럼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 되게 뭔가 네, 그린피스 홍보 만화인가 막 이런 느낌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사막화에서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사실 미처 못 읽어봐 못 봤어. 그러니까 사막화의 화가 이제 사실은 꽃 화자고요. 네. 사막에 피는 꽃. 네네. 사막꽃이라고 했으면 바로 검색돼. 그러게요. 사막꽃. 제목 정말 못 지었다. 그러니까 예.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제목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제 옛날에 영화를 했잖아요.
이제 이 충무로 이제 상업영화계에서는 진짜 속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흥행의 반이다.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목이야말로 참 이제 그 영화 홍보 제작하는 이렇게 이 첫마디 이렇게 가르쳐요. 제목은 영화에서의 제목은 이 영화의 최고의 헤드카피다. 그게 그 자체가 광고다. 네. 저도 이제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이 이제 기사를 정하고 이제 헤드카피를 쓰는데 같은 기사인데 오전에 올라가는 멘트랑 오후에 올라가는 멘트랑 다르면은 원래는 한 몇천만 밖에 안 봤던 기사가 뭔가 카피가 그날 운 좋게 좋으면은 오후에는 10만 명이 보기도 하고 같은 내용인데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문구가 뭐냐에 따라서. 너그 영어로는 미다시라 그랬지. 미다시. 그렇습니다. 예전에 밀강 작가님도 왜 그거 얘기 저희 한참 방송 제목 정할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술꾼 도시 처녀들은 너무너무 잘 지은 제목이라고 혼자 깔때기 막 대시고 그러셨죠. 아, 근데 사막화라고 원래 작품을 먼저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 연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정식 연재가 아니라 그냥 연재를 하는 거죠. 아마추어 네. 올릴 때 사막화라는 제목을 올리셨고 그 작품을 본인이 리메이크에 리메이크를 해서 정식 연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리메이크를 하시면서 제목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 제목이 가지는 뜻이 이제 작품을 거의 관통하는 뜻으로는 이제 제일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막꽃 정도 괜찮은데. 사막꽃. 그러니까 사실은 사막화 해놓고 옆에 꽃 화자를 같이 쓰는 게 이제 제목이었는데 네네네. 그게 또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은 안 하죠. 그냥 그렇게 붙이면 이제 검색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떼버리고 사막화로 가는 바람에 안타깝습니다. 그럼 일종의 이거는 이제 이 무법에 관한 무법이 판치는 그 하드보일드 판타지인 건가요? 네, 분위기는 그래요. 네, 분위기는. 저는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연출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컷컷 넘어가는 게 이렇게 뭔가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뭐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럼 실제 무대 자체가 사막인? 그렇죠. 제가 이제 거의 판타지 만화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판타지인데 이제 그 계절별로 나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봄이라는 세계가 있고 이제 여름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여름이 배경인 만화예요. 사막으로 되어 있고 근데 봄에서 이제 이게 내용을 그냥 대략 말씀드리자면 여름에 사는 어떤 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사가 있는데 여동생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봄의 숲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사람 모양의 나무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열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자라나는 그런 나무 열매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여동생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서 이제 그 열매 곁에 있다 보니까 그 열매가 여동생이랑 똑같이 자라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여동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 이제 여동생이 다시 납치당하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만화입니다. 정말 환타지네요. 환타지인데 철학이 철학도 그런데 막치 이 음양오행 철학을 그렇죠. 동양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냥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또 여름 봄을 키우고 끌어당기고 혹시 그래서 맞아요. 철학과 아무래도 그런 발상을 좀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들어간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이제 거의 지금 종영이 아니고 종영 시키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회를 거의 앞두고 있다는데 반응을 굳이 뭐 따진다면 어떤 정도 수준입니까? 반응은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저는 좋은 댓글만 봤나 봐요. 죄송한데 그 거기는 작가 자신은 조회수를 알 수 있습니까? 조회수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보고 있나요? 조회수로는 잘 모르겠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그 레진 코믹스라는 데가 이제 결제를 해서 보는 시스템이라서 만화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이트죠. 그러니까 월별로 결제를 몇 명이 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계를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 계정을 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유료로. 그러면 이제 많이 팔면 그만큼 많이 버는 거고. 그렇죠. 살벌하다. 완전 진짜 정말 정글이구나. 근데 뭐 굳이 만화가분들 환경이 되게 지금까지 안 좋아서 그런지 사실 그런 사이트가 지금 만화가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되게 각광을 받고 있죠. 아까 선생님 네네. 말씀대로 예전에는 문화생이 돼서 네. 그렇게 커서 네. 되는데 아. 이제는 정말 1대1로 승부를 볼 수 아. 있기는 하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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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장단점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라도 정식으로 대표로서 연재를 해서 마칠 수 있다는 것은 네. 적거나 굉장히 좋은 스타트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중간에 네. 이제 좀 너무 그런 반응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 잘리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실패는 성공은 그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실패는 이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다 못하고 마치게 그렇죠. 되는 거를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실패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저도 기사로 접하긴 했지만 그 레진 코믹스라는 곳이 네네. 작가들의 그 배려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한 달에 최소 200을 보장한다. 뭐 작품 활동을 위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 그게 기사가 나왔나요? 예, 제가 네. 저는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미니멈 개런티라고 하는데 네. 이제 결제율이 200만 원 이하더라도 미니멈 개런티를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결제율이 200만 원을 넘어서면 이제 그 넘어서는 금액을 받는 거죠. 좋은 제도. 그럼, 네. 최소한의 작품 활동을 할 그거는 환경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뭐 만화... 네. 괜찮은데요? 만화에 있어서 그게 애플 레코드인데. 예. 네. 그래서 만화가들 사이에서는 그 사이트가 거기에 근데 연재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레벨 올라섰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단지당선 사이에. 그러니까 레진 코믹스의 기조가 이제 그 지금 결제를 이제 많이 못 내는 작가들이 많거든요, 되게.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은 이렇게 이제 좀 투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작품부터 이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훌륭하다. 네, 훌륭한데.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내미 목 졸라가지고 시켜야겠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진짜 그 명예 재물 권력 중에 네. 정말 명예를 원한다. 네. 나는 그것을 이 작품 활동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면 네. 예를 들어서 비록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네. 진짜 내 작품성은 어떤 소수의 매니아들한테도 네. 영원적인 네.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왕이면 크게 성공했었죠. 그 윤태호나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강풀 막 돈 많이. 그거는 이제 기본이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크게 성공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좀 현실적으로 꿈을 바꿔보라 이러면은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참고로 방금 전에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만화가들의 공통점은 다 딴지보 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딴지보는 돈을 못 벌었잖아. 아, 그렇죠. 예. 그럼 뭔 소용이야? 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윤태호 작가님도 여기서 연재하셨나요? 아, 저희 지금은 벙커 깁스키로 잡지를 바꿨는데 네네. 그전에 덧단지에 네. 이제 윤태호 작가 생애 최초로 네. 만평을 연재를 하셨어요. 지금 또 윤태호 작가님 한 번씩 술 드시러 놀러 오세요. 하지만 그걸로 강 선생님 말씀대로 크게 돈을 못 버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께서 사주 보고 오셨는 뒤에 이제 그 옛날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좀 명예를 좀 이렇게 어두주로 피해 오셨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어쨌거나 나는 막연히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 웹툰 작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프로 작가가 된 거잖아요. 네. 어쨌거나 프로 작가가 되고 나니까 진짜 정말 이제 현실 프로 작가가 된다는 프로 모든 어떤 분야에서 다 한 분야에서 프로가 된다는 건 이제 매일 매일 현실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명량에 대해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늑대늑대의 얘기를 이제 충분히 들어보셨는데 또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다른 어떤 몇 개의 그 사소한 정보를 다하면. 일단 늑대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 네. 혹시 뭐 취향이 특별하신 건 아니죠? 네. 보통 결혼 안 했다고 하면 그 생각부터 드는 건가요? 보통? 선생님 모두들 다 선생님처럼 그렇게 결혼도 빨려고 이혼도 빨려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런가? 아니 나 이렇게 그 잘생긴 분들이 결혼 뭐 33살이 되도록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아무튼 특별한 취향이 있다.
그거 내가 잘못된 건가? 아, 아닙니다. 네. 그러면 결혼할 기회는 별로 없으셨나요? 아니면 뭐 아무래도 이제 통상적이지 않은 직업 때문에 좀 그래 좀 이렇게 하기가 힘들으셨나요? 선생님 마음에 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마지막 연애를 생각해 보니까 한 3, 4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 4년 전 이전에는 거의 이제 그런 텀이 없이 많이 사귀었었어요. 사람 네, 많이 만나고 했었는데 이제 3, 4년 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가 일에 뛰어들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애보다 더 재밌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 저 자신을 키우고 이런데 시간을 쓰는 게 좋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역시 그 18세 대운이 개해 대운인데 이제 그 이럴 때는 굉장히 좀 강하셨다가 이제 임술로 넘으면서 오케이.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동생분하고 같이 산다고 하셨잖아요. 남동생분하고. 네. 그래서 생계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가능하신 건지. 아, 네. 동생도 이제 과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돈을 버니까 이제 생활비를 얼마씩 각출해서 이제 뭐 전기세나 이런 거를 충당하고 그러니까 지내는 건 전혀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네네. 이건 좀 전혀 다른 얘기인데 뭐 음식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네, 불로 불이 왔다 간 고기. 물에 젖은 고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식을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닌데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생선을 다시 물로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생선 국이라든가 뭐 찜 뭐 이런 것들. 찜은 그래도 국물이 적어서 국물이 괜찮은데. 안 보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매운탕 이런 거. 그렇죠. 찌개부터 안 돼요. 신기하네요. 불을 땡기시고 물을 싫어하시네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물에 담근 고기 안 먹는 분들 꽤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난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고기 내 거거든. 난 물 빠진 고기 너무 좋은데. 나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고기 중에서는 좀 특히 불에 담근 고기 중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더 좋아요. 돼지고기가 좀. 네네. 이게 또 이상하네요. 왜 이상하지? 아, 돼지고기는 또 물이잖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늑대님의 어떤 이제 이 질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딱 한 가지잖아요. 사실 핵심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느냐. 뭐 50대나 되어서야 뭐 한다는데 이게 진짜 말 그 뒤에 감정은 표현은 안 하셨지만 가르고 이런 씨발 니짐이 이거 아니야. 장난해 지금. 자 일단 그 어머니께서 봐오셨다는 기존의 이제 역술가들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우리도 충분히 좀 위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왜 뭘 그냥 괜히 뭐 나머지 자식한테 그 염장 지르려고 그런 얘기 할 일은 없고. 근데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우리 지선 같은 프로끼리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신 거죠. 교과서. 그러니까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 이야기네요. 아니 책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맞아요. 고전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추궐 계수는 반드시 병화가 있고 임수와 무토. 그래서 이제 녹아야 된다는 거죠. 녹아야 된다는. 이게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전이란 게 그렇게 교과서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제 18, 28, 38, 48 대운까지는 그렇죠. 계속 금수로 흐르니 계속 또 더군다나 금수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녹을 틈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주 뒤늦게서야 오는 이제 화토운에 이제 발복을 한다. 나 이거거든. 그럼 50대도 아니고 50대 후반이네. 현재 일단 50대 후반인 거고. 아, 근데 너무 잔이 냈나? 정말로 따지자면 88세부터 97세 사이. 그야말로 대기만성형. 네, 대기만성형도 이게 사후에나 이게 뜨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아니 그런 상담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상담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미래에 잘 될 거야. 그러게요. 책임이 전혀 안 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30년에 다 찾아와서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편한 상담 방식이라서 주로 이제 그런 기법들을 이제 쓰시는 거죠. 기법. 그러니까 그리고 또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사주를 보면 그렇죠.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고. 근거 없는 얘기예요. 봐라 책에 이렇게 나왔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세상이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사실은 네. 그 이론들은 우리가 고전 이론들이거든요. 네. 고전. 네. 고전 이론은 왜 그렇게 한정 지을 수밖에 없냐면 그냥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모든 일정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어떤 세상에서는 네. 자기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역동성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사주를 그 격으로 나눠서 이렇게 딱 그냥 야 이거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밤에도 조명을 밝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특히나 거기 다 직업의 개수가 수십만 그 개가 늘어났잖아요. 뭐 수십만 가지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은 현대 관점에서는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역동. 그러니까 저는 그걸 타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분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근데 컨셉을 너무 잘 잡으신 거죠. 방송, 예술, 종교. 근데 그 원래 화가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그 행위를 운이 안 와도 자기가 역동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웹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IT 분야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죠. 빛들이 네. 이제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니는 한국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책 똑같은 만화라도 예. 책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오행상으로. 그러니까 오행상으로는 책은 이제 목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빛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 예술, 그다음에 컴퓨터, 종교, 뭐 종교,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점들을 이분이 지금 그대로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병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계시는 거죠. 예, 창조하는데 이제 뭐 이게 여기에서 누누이 이제 사주를 관찰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강조드리는 얘기가 병 화도 없고 금도 없다 이러면 이 사람 죽어야 돼요. 아, 그 정도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따진다. 따진다. 아, 네. 화는 심장이고 예. 그냥 단순히 또 금은 폐인데 넌 심장도 없고 폐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진짜 단순하게 딱 있는 그대로 교과서적인 해석으로 예,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네. 교과서적인 해석으로.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저 PD님 같은 경우에는 관이 네. 없어요. 네. 그럼 넌 남자가 없어 이래 버리면 네. 남자 많아. 아.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주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그 행위를 살기 위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생물이라고 보면. 그래서 이분이 단순히 명예를 쫓는 어떤 의미인데 굳이 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예술적인 행동을 하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겠느냐. 네. 그게 바로 이제 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은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아까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네. 그러니까 명예의 기준을 좀 딱 명쾌하게 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네. 명예란 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무의식 중에 나왔어. 네네. 어떤 지나갈 때 자기를 누가 알아봐 줘. 네. 네. 말 그대로 네, 그런 명예 우리가 사주에서는 관이라는 건 주변을 의식하는 마음이거든요. 시선.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만족도 만족이지만 뭐 정말 내 만족대로 하면 그냥 섬에 가서 그림만 그리다 네네. 죽겠죠. 근데 관이라는 건 원래 타인을 의식하는 타자와 나와의 교류가 없으면 관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주변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주변을 굉장히 많이 의식한다. 네. 남들이 나를 어떤 이미지로 볼 것인가. 나의 어떤 세계관을 어떠한 형태로 이해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이제 결론은 아니지만 네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조언을 드리자면 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가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순서를 약간 그게 이제 화죠. 예. 네. 순서를 잠깐 뒤바꿔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제가 드리자면 사실 돈돈돈돈 거리면 나중에 명예가 생길 것 같은 분이거든요. 오히려 돈을 쫓으면 그러니까 이게 예. 재생관인데 그렇죠. 지금 예. 명식에 관은 있는 재는 제가 없으신 거죠. 이제 그거는 아득한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원사주에서 일단 먼저 취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방식 자체를 약간만 바꾸셔도 약간만 바꾸셔도 그러니까 돈돈돈돈 차라리 그냥 돈에 환장을 하면 돈에 환장을 하고 예, 예. 돈이 뭐 나쁘냐. 예. 네, 네. 근데
재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형태가 되면 저는 관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보는 영향이 하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일례로 이 사람은 관을 써야 재물이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복고시 봐야 돼요 원래. 관부터 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돼서 그렇죠. 네. 관부터 치해야 돼요. 관을 취해서 공무원 생활을 뭐 판검사 하고. 20년 하고 네. 정관예우 딱 받으면서 재물이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관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관을 취한다는 건 사실은 관부터 취해야 돼요. 그 관이란 게 뭐냐면 국가의 자격증. 자격증이에요. 네. 이 사주 명리학에서 정확한 의미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수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완벽하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이분이 정말 그 내담자로 왔을 때 제가 조언해드리는 부분은 그거죠. 정말 관을 취한다면 그게 나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차라리 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아니면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 내밀한 곳에서는 이 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게 이분의 성품과 기질상 성품과 기질상 그 관이 자꾸 앞서 나가 있는 거죠. 관이 자꾸 앞서 나가 있는 거죠. 쟤는 너무 아득하고 관은 명식에 예, 명식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돈돈돈돈 그릴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밑바닥으로 깐 표현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을 일단 재물 네.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같은 네. 웹툰 작가는 출신은 아니지만 네. 이제 역시 이제 문화 예술인 출신으로서 네. 이제 네. 이 난전 지산 선생과 지금 같은 입장인데 네.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일간이 튼튼하면서 관왕한 글자인데 네. 제가 최근에 이런 분을 두 분을 이제 같은 날 이제 상담을 했어요. 네. 두 분이 누구냐면요. 네. 두 사람이 누구냐면 다 여잔데 남자 보다 난 여자만 와. 요 검사들이었어. 네, 대검사들. 예. 나는 여자 변호사 판사는 많이 봤어도 네. 여자 검사는 처음 봤거든. 딱 충동 딱 사줘야 이랬어요. 네. 네. 야, 정말. 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집이 막 부자고 유복하지 네. 않아. 네. 네. 변호사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네. 이 검사를 이제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강한 분들. 그러니까 이게 관이거든. 네. 네. 그렇죠. 사실 뭐 양심적으로 살면 박봉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공부한 거에 비하면. 물론 예. 아주 가난하게 살지는 않겠지만 예. 예. 그렇다고 뭐 그 가지고 있는 권력만큼 뭐 네. 재물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아우 뭐 저는 막 무조건 뭐 막아라 그래도 이렇게 문 잡고 나가지 말라고. 네. 그래서 여자 검찰총장 한번 해보라고. 네.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히려 그분 내가 그 오히려 그 근데 한사 한 분은 특히 좀 집이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돈이 필요해. 네. 네. 그래서 나한테 보러 뭐가 답답해서 보러 왔겠어요. 네. 지금 나가서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나 할까. 네. 아. 네. 근데 나는 아 하지 마라. 근데 오히려 내 말을 들으면 사실 너무 안도해 하는 거야. 왜냐면 사실은 자기는 그 말이 듣고 싶었지. 네. 위로를 받고 싶었네 누군가에게. 아니 가지 말라. 말려주고. 뭔 소리야. 그게 위로지 그 사람한테. 사실 집안 문제 때문에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 꿈을 희생시키지 마라. 이런 거였죠. 반대는 이런 거예요. 반대로 이제 늑대늑대는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병화 네. 재성이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컨텐츠를 창조하는 사람이잖아. 없는 것을 네. 있는 것을 질서화하는 게 아니고 네. 없는 것을 창조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자기의 검열이 너무 강할 수가 네. 있어요. 자기 검열이죠. 검열이. 네. 왜 쪽팔리지 않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이 옛날 저는 이제 국문과 출신이니까 네. 이 절대 국문과 출신들이 뛰어난 작가가 되려면 비평을 공부하면 안 돼. 근데 특히해서 좋은 대학에 간 애들일수록 좋은 작가가 안 되는 이유가 먼저 문학 일어나 비평도 공부를 하거든. 자기가 먼저 비평가의 시선을 갖추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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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쓴 글을 참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써도 써도 이렇게 남한테 네. 발표를 안 해. 네.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씹히고 욕 먹고 조롱당하고 손가락 네. 받아야 네. 사실은 늘어나는데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요 교수가 돼 있어요. 결국은 작품 하나 못 쓰고 잘 되면 교수가 돼 있거나 뭐 학교 선생이 돼 있는 거야. 네. 아, 작가는 못 돼. 네. 그래서 그 아마 이제 그 아까 지상 선생의 재성을 살리 돈 해야 된다는 뜻은 네. 뭐냐면 진짜 돈을 밝히는 뜻이 아니고 마구 네. 이렇게 네. 써서 돈을 벌어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 작가나 이제 뭐 그런 장소만 있으면 근데 네. 내가 나는 마스터피스를 남길 거야 막 글장을 네. 이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 자세는 안 좋 진짜 안 좋지 그럼 진짜 명예를 못 얻는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관은 허명으로만 남게 돼요. 네, 네. 이 관을 실질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네, 네. 재성, 이 재는 쫙 흩뿌리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저기 그래야 돈이 벌잖아요. 무료발급 네.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막 이제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네, 네. 막 그래서 여기서 욕 먹고 막 네. 여기서 뭐 와 막 쓰레기 다 받은 소리도 네. 듣고 막.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런 네. 것들을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럼 두 번째가 또 재성은 특히 이제 화재성이니까 병화가 재성인데 재성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네.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네. 특히 병화는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힘을 스스로 창조해 이제 생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뭐냐면 더욱더 왜 이런 거 있죠? 똑같은 연예인인데 네. 한 명은 배용준은 예를 들어서 배용준 서태지는 뭐예요? 신비주의, 그 비밀주의, 비밀주의 이런 네. 이런 거예요. 네네. 또 그거 말고 그만큼 슈퍼스타인데 굉장히 털털하고 팬들의 소통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고 블로그질도 잘하고 막 뭐 네. 다 트위치도 잘하고 막 페이스북에 늘 뭔가 그 올리고 그래서 네. 이효리 네.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누드니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을 잡아야 되느냐? 네. 이효리 스타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없이 소통하고 네. 막 같은 동료 작가들하고도 네. 굉장히 다양한 소통하고 또 지금은 소수일지라도 네. 이런 팬들하고도 네. 굉장히 그 허심탄회한 네. 이런 관계들을 네. 조금을 전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기의 거대한 네. 이 관을 생해주는 자산이 된다라는 걱정하셨던 일이 벌어졌네요. 네. 아까 네. 강원의 말씀 중에 자기 검열이라는 표현이 정말 저 마음에 정말 많이 와닿거든요. 이분이 자기 검열이 좀 심한 편에 속하는 분이죠. 아 사주에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관이 원래 관, 예. 아 이게 자기 검열이 심한. 예. 관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검열이기도 하고 자기의 정신을 자기 스스로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특히 이번 이팔돌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 축술미가 돼요. 네. 이번 대운이.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삼형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의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네. 이때는 진짜 이 문을 부수고 네. 나가야 돼요. 네. 물론 체질에 안 맞아. 네. 내가 살아온 스타일과 좀 안 맞아요. 네. 안 맞지만 과감하게 부수고 나가야 돼요. 이럴 때는 이 안에 갇히면. 네. 네. 좀 멘탈이 완전히 좀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지금 사연 보내주셨을 때 남기신 내용이 혹시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해야 발복한다라는 상담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신다고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거의 혼자 하시는 네. 것들이고 네. 뭐 네. 지금 웹툰 준비도 계속 혼자 그냥 네. 하셨던 거라서 그러면 그래서 뭐 이게 명예하고 이제 네. 쭉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건데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자기 모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탈출을 해서 꼭 돈이라는 어떤 의미를 떠나서 네. 재라는 거는 원래 적극적 사회활동을 그렇죠.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연애. 네. 그게 나한테 절대 시간 낭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게 좋겠냐면 같은 일을 하시는 분. 같은 일.
그러면 충분히 연애적인 관점에서도 나에게 이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직업, 그러니까 같은 웹툰 작가도 괜찮고요.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 방송 예술과 인연이 있는 사람하고 연애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시면 아마 연애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자기 철학과 소신이 관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동조해주고 자기랑 같이 끊임없이 대화해줄 수 있는 여성을 원하고 또 사주적으로도 보면 뭐 그건 속설일 수는 있지만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아내 자리에 이제 친구가 들어가 있는 팔자. 친구라는 거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내가 좀 뭔가 안 풀리면 여자라도 좀 만나서 같이 그런 식의 대화도 하고 여자만큼 사회성을 넓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여자들은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명예만 지우고 자꾸 돈돈거리잖아요. 옛날에 선배들 보면 돈 벌어라 그러고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내 마음에 이제 자극이 돼서 나중에 이제 명예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명예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저도 7살 편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다가 시상이 있어요. 저도. 네. 저도 시상 편관 급인데. 저도 옛날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전혀 못했어요. 안 벌고 말지. 네. 근데 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왜, 공감이 되는. 돈을 제가 돈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뭐 없이 할 수 있겠냐. 물론 때가 와서 그렇게 됐겠지만 돈을 벌면서 최소한의 내가 양심껏은 한 거예요. 그래도. 양심껏. 네. 내가 가야 될 어떤 양심을 좀 지키면서는 가자. 그래도 돈은 벌자. 라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 뭐 이렇게 쭉 지나서 이건 관은 아니겠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우리 저 그 주변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야 너 유명해져서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죄를 취하니까 나름의 사람들의 시선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순서를 약간만 이렇게 좀 마음을 근데 실제 사주적으로도 정말 그래요. 이 사주는 관이 먼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관은 이미 있으니까. 예, 그건 뭐 있어도 너무 많아. 지금 지금 여기 저 늑대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거냐면 헬스장에 헬스클럽에 제가 트레이너라면 이건 충분히 하체가 튼튼한데 계속 하체 운동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깨 운동 어깨가 좀 약하고 이러면 트레이너 입장에서 보면 어깨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근데 내가 이게 힘들거든요.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거 남들이 볼 때 내가 잘하는 하체만 굉장히 비대하게 키우는 이제 형구. 확고네요. 확고네요. 그래서 좀 부담 저도 싫었어요. 뭐 돈이 세상에 전부냐 했지만 결국 이 음양오행 사주를 공부하면서 아 이게 단통속이구나. 결국에 어떤 고리를 끼워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관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관이 강한데 결국에는 제가 거기서 융통을 이렇게 시켜줘요. 남자에게 재성은 그러면 여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하지. 재능이기도 하고 이분한테 재성은 화. 예. 근데 화인데 화니까 방송 예술 하는 건 맞아요.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게 맞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임 직업을 잡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돈하고 연결시키고 여자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명예는 뭐 그냥 내가 굳이 얻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뜬구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내가 현실 생활을 잘 이해하면 명예는 저절로 그냥 내 근처에 어느 순간 딱 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먹는 얘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또 그 병화를 풀어놓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월간에 있는 을목식신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을목식신이 이제 병화를 불러오는 거니까. 을목식신은 어떻게 잘 쓰느냐.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낙천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낙천.
네, 뭐 오늘 마감인데 뭐. 아, 그거 선생님인데요? 이거 선생님 마감인데. 그래서 내가 어제 죽었잖아. 마감인데 계속 방문해가지고. 선생님 그거는 낙천이라기보다 무책임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본래 낙천과 무책임은 아, 네. 옆방 사는 201호 202호야. 야, 그럼 뭐 책임감 있는 낙천성이 어디 있냐?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오해를 할까 봐. 네. 아니야, 아니. 제대로 해, 제대로 전달해야 돼. 예. 그래서 이 우리 돌아가신 박완서 작가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인생을 5년 만기 적금을 7년 만에 타듯이 살아라. 좀 빵꾸 나고. 네. 좀 깨름도 부려서 이렇게 월부림 못하고 예. 이렇게 살면 이제 5년 만기 적금이라고 그걸 갖다가 막 그렇게 꾸역꾸역 타이트하게 살지 마라. 그래서 또 사소한 욕도 좀 먹어주고 그래서 한 그렇지만 7년 안에는 타자. 아, 7년 안에는 그러면 결실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는 것은 5년 만기 적금을 영원히 못 끝내는 게 무책임한 거고 낙천적이라는 것은 5년 만기 적금을 한 7년에 이제 끝내는 거 이제 이런 거거든. 근데 지금 늑대님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 네네. 맞아요. 그런 여유가 없어. 네네. 낙천성이 없으면 낙천성을 가지 못하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고요. 여유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여백이 없어지고요. 네네. 여백이 없으면 이런 뭔가를 표현하는 타인을 상대로 자신의 표현을 그 제시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이 설득시키는 사람들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여백, 낙천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 제가 뜬금없는 얘기하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냥 오늘 우연히 그냥 잡지를 보다가 그냥 살짝 봤는데 안성기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배우가 되려면 뭐가 중요한가라고 했더니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이 자기가 방송일도 하고 막 오는 대로 다 하면은 그러면 인간은 순발력으로밖에 승부할 수 없는데 그러면 관객들은 다 알아챈다고. 아, 그냥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식신의 제일 첫 번째는 그런 악관성이다. 네네.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진짜 그대로 식신은요. 네. 탐구하고 창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책상 앞에서 혼자스럽게 막 파묻으시는 탐구가 아니에요. 네네. 이 식신의 탐구심은 뭐냐면 옛날로 따지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로 따지면 향년이에요. 심포지움. 심포지움이 본래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거거든. 네. 맛있어.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면서 막 개 야불이 뜨는 거야. 그게 이제 철학이 된 거거든. 네, 보통 그냥 야불이라고 해야 되는데 굳이 개를 붙여서 개 야불이라고. 쓸데없는 얘기거든.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제 막 그럴듯하게 이제 표현해가 철학이라고 하나. 네. 그게 식신이에요. 그 모습. 네, 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게 진짜 식신이거든. 이게 뭐냐면 한 명이 사는 탐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 식으로 따지면 동호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호회. 네. 이런 소규모의 동호회.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식신은 식신이 쓰는 두 번째 길은 이런 사람 자기와 뭐 취향 혹은 관심 혹은 뭐 구체적인 일의 목표와 같은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네. 네.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네. 이래야만이 이 기운이 네. 이제 병화를 불러옵니다. 네. 밝은 기운은 왜냐하면 나무로 불을 안 뗀데 어떻게 불이 나겠어요. 네.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붙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 네. 언제 떨어진다고 그게. 강 선생님 용어로 하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개야부리를 털어야 된다는 개야부리가 가장 중요한 먹으면서 근데 이 식신은요 아무하고 또 그렇게 안 돼. 결국은 지가 좀 친하고 편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술을 먹으러 가도 20명 있는 자리에서 술을 안 먹어 식신은.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고 막 누구랑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식신은 2명, 3명하고 술집 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서로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사실은
늑대늑대님 뭐 만약에 술을 먹으라면 어떤 데를 원하느냐면 네. 이 30명도 가서 모두가 자기를 네. 이렇게 주목해 주는 자리 아니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 네. 내가 술을 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뭔가 두세 명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녁에 막 조곤조곤 이렇게 네, 네. 털고 개 야부리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 생각이 안 나신 거죠. 개 야부리. 예. 고민도 나누고 예. 또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도움이 되는 네, 네. 정부들도 또 교류하고 이게 식신이에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식신은 예술이거든요. 예술. 네. 그럼 예술가한테 지금 이미 예술가한테 예술이 필요한 게 네. 뭐냐. 네. 인접 분야의 예술에 대한 관심을 네. 가져야 된다는 거야. 네. 그냥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네. 뮤지컬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신이 보려는 이 예술관의 범위 확 넓어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거는 네. 이런 뭐 사주가 아니라도 필요한 게 네. 예술가들이야말로 막 칼 막사 그랬잖아요. 교육자는 교육받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야말로 정말 다른 예술을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지 예술가의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든. 네. 네.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을목식신에 필요를 하신 분은 정말로 그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아, 네, 네. 혹은 이 공부를 하는 것조차 공부를 혼자서 하기 좀 힘드니까 몇 명의 자기의 동료들하고 같이 네, 네.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같이 네.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네. 헤어지고 네, 각자 네. 자기 작업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꾸려내는 것이 네.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아까 우리 지산 선생님 말했던 이 평화의 기운을 스스로 자기가 네. 불러오는 거죠. 대운이 올 때까지 아까 몇 살? 88세까지. 네. 안 그래도 되는 거지. 뭐 언제까지 네. 그걸 어떻게 기다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이제 대운에서는 이제 88세 병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물상명리학이라는 거를 조금 공부를 해서 이제 끌어들이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38세 대운이 신유대운이 가면 보통은 관인 상생이 되니까 뭐 편안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 사람한테 관인 상생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화가 제일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유대운 이러면 이 신금이 병화를 끌고 들어옵니다. 네. 병화를 그리고 유금이 사유축을 하면서 다시 사화를 또 끌어들여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올해 33세시니까 앞으로 5년 정도 후가 되시면 지금보다는 한결 더 훨씬 더 유명해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되면 저를 이제 5년 후에 만나면 아 역시 돈이 최고예요 이러지 않을까. 네. 사람 변하는 거니까요. 네, 사람 변해요. 근데 이때가 네. 이때가 이 편인의 병이거든요. 네, 네, 이 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들의 주목을 의미합니다. 네. 마이크 좀. 사람들의 주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 신유 대운 38대운에서 네. 굉장히 히트작이 나올 수 있다. 네, 히트작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때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건강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과로라든지 네. 스트레스라든지 네. 뭐 혹은 뭐 일목이 좀 약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금대운이 들어올 때든 교통 네. 관련 사고 아, 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뭐가 부러지거나 네. 뭐 깁스하거나 너무 쉽게 얘기하시니까 뭐가 부러지거나 그런 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언제나 이 두 개는 요 대운에 같이 옵니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그러니까 안 나면 그 성공하기도 힘들다는 얘기고요. 네. 자해를 해야 되나? 원래 이제 여기 이제 목이
목이 원래 사주상에서 건강을 관찰할 때는 목의 행방을 잘 관찰하면 건강의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주변에 물이 바다라서 이 을목이 그래서 이 신금 신유대운이 오면 이제 아무래도 이 신금이 을목을 이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건강을 좀 그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처럼 돌발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아침에 그 저는 항상 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거든요. 아 예. 그 조언을 이제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네. 아침에 이른 아침에 햇살을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른 아침. 네. 그러니까 해 뜰 때. 네네. 그 햇볕이 본인에게는 가장 유익한 햇볕이 되고 저무는 햇볕은 될 수 있으면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다시 잠드는 한이 있더라도 아침에 동틀 때 동네 한 바퀴라도 그 햇볕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절대 야간에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네네. 선생님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화가 부족해서 뭔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왜 저녁 해랑 아침해가 다른 겁니까? 저무는 해니까. 우리가 음식점도요. 예. 그 서양으로 돼 있는 음식점들은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예. 동쪽은 생기죠. 서쪽은 사기예요. 그래서 음식점이 대체로 서쪽으로 나 있는 음식점들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러면 음식점이라고 따지면 서쪽으로 나 있는 음식점 중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술집들이에요. 근데 진정한 음식들은 동쪽 음식을 잘하는 집들은 이제 동쪽에 생기가 들어오는 쪽.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화 햇볕을 자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 네, 아침에 특히 아침 시간 햇볕이 제일 좋아요. 점심은 늦어요 이미. 네네. 왜 점심은 늦냐면 저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침에 딱 동트는 거를 100일만 하면 많이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유용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 명식에서는 전반적으로 음의 기운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거 느껴요. 다른 그러니까 저는 거의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거든요. 11월 9, 9일은 선생님이요? 나는 아침에 인간입니다. 그건 되게 우연해요. 선생님이 이제 사주에 학위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주를 봐도 저는 그런 조언을 꼭 해드려요. 그래야 나는 일이 잘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밤에 잠을 늦게 자기 시작하고 그럼 너무 늦게 일어나지. 그러면 하루가 너무 짧고 일의 성과가 너무 적어. 근데 내가 언제나 일이 성과가 많을 때는 옛날에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을 때도 그때는 사주를 몰랐을 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나 아침에 일을 끝냈을 때 그럼 그럴 때는 오후부터 다 술 마셨어요.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남들 보면 늘 술 마시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일이 제일 잘 됐어. 도대체 저 새끼는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이제 이게 되는데 특히 우리 늦게는요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주무시고 지금 한 해 뜰 때 좀 한 5시에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좀 막 좀 잘 이렇게 좀 몸 좀 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한 뒤에 동남바퀴 정도 돌고 그때 일을 하시면요 아마도 물론 처음에는 이게 보리 착하들이 그 뒤 아침에 뒤졌단 말이야. 근데 그거 진짜 뭐 100일도 아니고요 한 그렇게 30일만 하면 작업의 효율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꼭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밑자야 본전이잖아요. 시간만 약간 바꾸는 건데. 아침 그래서 그 창문 밖으로 어두워지면서 이제 밝아지잖아요. 그걸 눈으로 봐야 돼. 봐야 돼요. 그래야 그때 그 목이 쫙 저기다 들어오거든. 근데 나 진짜 요즘은 그러니까 아침에 전 이제 집이 39층인데 까까마다고 이제 그러면 밑에 이렇게 가로등 불빛만 있다가 이제 푸르스름해지면서 이제 빛이 쫙 밝아지잖아. 그때 내 몸이 느껴 진짜 목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런 거 저 되게 우해요. 전 왜 선생님 겉으로 봐도 약간 그냥 이미지가 약간 전역행 패퇴적인 예술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낮에 조시잖아. 당연히 12시 이후에 일어날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당연히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한
네. 점심 먹고 난데 낮잠 한 2시간 네. 자도 돼요. 네. 그러면 또 말짱해져. 네. 그래서 이제 자는 시간만 좀 앞으로 땡기고 일어난 시간을 네. 그 뒤로 하시고 작업하시고 보시면 네. 이런 명식에 있어서는 진짜 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엄청난 도움이 네. 돼요.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담배는 안 됩니다. 담배. 네네. 담배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사화인데 사화인데 네. 아. 그 원래 사주를 이제 탁 이렇게 볼 때 그 가장 먼저 관찰하는 부분이 금수는 청탁을 먼저 고려를 하거든요. 청탁 청 그러니까 네. 청하냐 청하냐 탁하냐 금은 뇌물이 아니고 금은 이제 뭐 사실은 순도가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예. 네, 네. 예, 원래 물도 네. 이 물이 양이 적냐 적 많냐보다는 사실은 물이 깨끗하냐 탁하냐를 논하는 게 원래 원래 금수의 개념이고 나머지 이제 목화나 토 같은 경우에는 왕성하냐 쇠약하냐 이거를 이제 보는 좀 탁해도 되거든요. 토 같은 경우. 그래서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주는 물이 탁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물이 탁해진다. 그러니까 탁수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사화가 화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러게, 또 그래서, 탁수의 개념이 이제 또 같이 또 있어요. 이게 복잡해요. 이 명리이론들이. 그래서 담배나 흡연은 절대 삼가하는 게 좋겠다. 탁수의 의미 때문에. 그리고 항상 아침에 저는 그거는 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찍 일어난다는 개념이 꼭 햇볕과 같이 그러니까 오늘 일출 시간을 다 적었어요. 근데 그게 떠오르는 해를 봐야 돼요. 네네. 떠오르는 해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중천에 떠 있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파장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38세 이게 잘 길이 들어서 한 38세로 가면 그게 자연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이제 병화도 끌어 그러니까 편인이 병화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편인들이 그럼 편인은 원래 또 예술성이나 좀 그리고 이제 철학, 예. 예, 굉장한 뭐 깊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물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때 되면 정말 막가는 야 말도 안 되는 뭐 저 진 뭐 일본 만화 중에 요즘 뭐 옛날에 진격의 거인가? 아 예, 뭐 엄청난 대작이죠. 예. 대작인가요? 예, 대작입니다. 저 거의 지금 영화까지 됐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히트를 치는 이유가 예. 사실은 이제 이런 편인성들이 재물을 끌어들여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재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이 심오한 철학도 결국 어떤 때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재밌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는 만화 참 좋아했는데 아. 공각기동대. 아 그래요? 네. 아, 선생님 세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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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때는 공각기동대. 네. 네. 에스카폴로네, 에반게리온. 아, 저랑 많이 겹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세대인데요. 네. 네. 아, 제가 좋아해요. 네. 그리고 막 무사주베이. 예.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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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바질리스크 뭐. 예. 베르세르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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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 근데. 전에 일본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거기서 네. 굉장히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었는데 괜찮았어요. 네. 네. 그 일본이라는 국가가 원래 그 물상학에서는 병화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장기가 아~ 일장기가? 네네. 그러게요. 누가 봐도 네. 그거는 병화네요. 병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태양이 더 먼저 뜨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그 원래 병화는 화는 사람의 가치관을 의미해요. 가치관. 네. 가치관이 이 사주의 형태로 보면 가치관을 좀 더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예가 막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뚜렷한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보통은 올해 같은 연도가 병신년이에요. 예. 예, 여기 늑대님의 가치관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연도. 그래서 이때 어떤 창작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늑대님의 가치관을 만드는 연도로 저는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거를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증거. 증거라는 건 뭐냐면 글로 쓰시면 돼요. 내 생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올 한 해는 증거로 남겨놓으시고 왜냐하면 햇볕이 뜰 때 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나중에 요소를 가져가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알려드린 부적이에요. 오늘의 부적. 아, 그 글을 쓰는 거는 뭔가 독자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그 아침 시간에 해를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메모로 네, 남겨놓는 거죠. 네. 햇볕을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햇볕을 보고 들었던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들 네네. 나에 대한 생각들을 네. 글로써 올해는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적었던 그 글들이 나의 가치관이 명확할 때 적은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 삶에서 문제가 됐을 때 2016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들춰보면 네. 거기에 다 답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훌륭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연도로 봐요. 2016년은 그 선생님 말씀대로면 여행도 일본으로 가도 좋겠네요. 여행뿐만 아니라 생각도 거기서 정리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이분이 만화를 좋아 그러니까 웹툰이나 이런 만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병화로 봐요. 네, 병화로 보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더 확고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유에 뭐 그리고 이제 올해가 사실 저는 대단히 이분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병신년이요? 네, 병신년이 올해. 네. 왜냐하면 30대 처음 맞는 병화가 이제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생각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네. 다시 10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올해 내가 든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증거로 글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네. 타인의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2016년에 내가 아, 여자는 내가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아니면 돈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쓰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을 들춰보면 거기에 다 저는 해답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네. 또 이제 토금수의 기운으로 쫙 흐르기 때문에 좀 무술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한 3~4년간의 좀 약간 슬럼프 이런 분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뭐 갖고도 다른 얘기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왔잖아요 이렇게 병신년에 이렇게 우리랑 만났잖아요. 그리고 좋을 때 언제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고로 호황일 때 구조조정의 개새끼들이 오늘 개자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안 나 힘들 때는 정리가 안 돼. 유지하기 바쁘죠. 그래서 좋을 때 정리하는 좋을 때 정리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게 그렇고요. 거기에 제가 팁을 하나를 더 얹고 싶어요. 그래서 해가 뜨고 나면은 꼭 사과를 하나 드시라고. 아, 사과요? 사과. 사과는 뭔가요? 사과야말로 목을 상징하는 기운이고요. 아, 지금 화랑 목이랑 같이 취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일단 뭐 건강에 좋아. 아침 사과. 아침 사과. 그렇죠. 아침에 사과 좋죠. 붉은 과일. 붉은 과일. 그리고 점심 때 파트너는요. 토마토예요.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와 올리브유. 그러니까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익혀서. 익혀서 올리브 기름에 볶아서 살짝 볶아 가지고 그러면 그게 끼니도 되고요. 뭐 간식도 되고요. 반찬도 되고요. 건강에도 좋네요.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그냥 파스타 넣으면 뭐 면 하나 삶아서 넣으면 파스타가 되고요. 그거를 좀 친하게 두 과일을 좀 친하게 지내시면 훨씬 더 이제 그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일까요? 뭐 더 하실 아니 뭐 아니 혹시 여기 뭐... 오신 늑대님이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저 이거는 그냥 궁금증이 들었던 건데 제 그건 아니고요. 저 제 이거랑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랑 상하시니까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그 음식의 오행이 있잖아요. 녹차나
좀 이런 게 이제 동양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음식의 오행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커피 같은 거는 이제 비교적 다른 데서 늦게 들어온 네.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음식의 오행은 어떤 식으로 붙이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맛으로 네, 맛으로도 네, 이제 쓴맛, 짠맛, 단맛, 신맛 뭐 이런 맛들로도 구별을 하고요. 네네. 햇볕을 많이 받았는지 네. 물에서 잘 자란 건지 잎사귀가 넓은 건지 뭐 뿌리 음식인 건지 뭐 저 열매가 어느 계절에 열리는 건지 네.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오행을 다 구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이미 사실 어차피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네. 음식을 동식물을 포함하는 이 모든 네. 어떤 그들을 전부 오행적으로 사실 사유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은 그것이 어떤 뭐랄까요 논리적이고 물질적인 기초라기보다는 네. 인간의 오랜 어떤 사유의 사유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오행의 기운들이. 네, 네. 그러니까 참 이것을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 라고 본다면 네.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죠. 그 논리 좀 제발 좀 그 너무 좋아하지 마. 자기 검열인가 이것도. 아니 다들 예, 그 신뢰하고 싶으니까 네. 자꾸 좀 검증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왜 자기 신뢰하고 싶은 것이 꼭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논리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앙상한 건데 네. 왜 그걸 꼭 맞춰야 믿겠다는 거야. 거기에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위의 시선. 내가 명리학을 공부한다고